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집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일부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81일 만에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인사 문제에 이어 내부 총질 문자 파동과 경찰국 신설 갈등이 부정 여론을 키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업무 추진비는 10% 이상 감축하는 개혁 작업에 나섭니다. 골프장 등 필요없는 자산은 매각합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 수온도 30도에 육박하면서 양식장에는 대규모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가와 고가로 양극화돼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던 5G 요금제가 일부 개편됩니다.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춘 요금제가 출시되는데 더 세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국내 소비가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넉 달 연속 상품 소비가 줄어든 건 IMF 이후 24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식의 학제는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바꾼다는 거죠. 교육부는 영유아 때부터 가정 형편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에서 차이가 나는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원단체에선 아이들이 일찍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76년 만에 취학 연령 변경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 입학을 하는데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이를 7세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교육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 가정 형편에 따라 영유아기부터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생기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에 바꿀 경우 교사와 교실 부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25년부터 4년간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입학시킬 계획입니다.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교 3년 등 12학년 학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신속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원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교총은 교사와 교실이 부족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들이 컸을 때 입시와 취업 경쟁이 심해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노조도 아이들이 일찍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합하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도 선언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경상경비 축소, 정원 감축, 그리고 필요없는 자산 매각을 통해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량 등으로 11만 명이 늘어 45만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채용은 일정 수준 유지하되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극에 달했다고 보고 14년 만에 수술대에 올린 겁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350개 공공기관은 경상경비와 업무 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내년에도 삭감해야 합니다. 또 골프장과 콘도 등 필요없는 자산은 팔고 비판을 받아온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국가 공무원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민간 시장이나 다른 기관과 겹치는 사업도 축소하거나 없앱니다. 다만 정부는 인원에 대한 인위적 구조 조정이나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기능을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 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리후생 축소 같은 일부 방안은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알박기로 배치된 기관장과 임원도 60여 명에 달해 개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정부가 이렇게 전방위 개혁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여당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하루 만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비대위 전환 논의 분출됐습니다. 당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초선들의 비대위 전환 요구엔 절반 넘는 의원이 동참했고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상조치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도 이런 당내 요구를 수용해서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회의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공개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도부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선 의원 6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명은 배 최고위원의 사퇴 결단을 존중한다며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서를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비상 시기에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도체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권대행은 당초 비대위 전환을 위해선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잇따른 당내 요구에 이르면 이번 주말쯤 입장을 표명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대표직을 유지한 채 9월 정기국회에만 집중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고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비대위 전환되는 게 맞을까요? 비대위로 전환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당내 5선 중진급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이런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하락한 28%였는데 취임 석 달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죠. 인사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았고 여기에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경찰국 신설도 부정적인 여론을 더 키웠습니다. 우선 이채연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 문제 관련한 여권의 기류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4%포인트 떨어진 28%로 취임 80일 만에 20%대로 추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62%로 긍정평가보다 34%포인트나 높습니다. 보수층 텃밭인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포인트 하락한 36%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인사 문제가 21%로 가장 높았고 경찰국 신설과 내부 총질 문자로 인한 여당 내 갈등이 새로이 추가됐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동요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일선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지지율 위기 속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여름 휴가 기간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민생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다 아시듯 대통령 취임 석 달도 안 되었는데 대통령과 여당 모두 총체적 위기를 겪는 상황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고 또 돌파구는 없는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췄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 크게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내부 총질 문자 파문이 제일 컸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대우조선 파업 사태나 아니면 그 경찰 집단 반발도 그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 상태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에서 대규모 수출이란 그런 호재에다가 또 첫 대정부 질문도 나름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터진 그 문자 사태가 결국 찬물을 끼얹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리되지 못한 채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통령실 개편은 물론 당정까지 불길이 번질 거란 위기감이 여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자, 복합적인 위기 같은데 하나하나 갈래를 타보죠. 일단 여당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과제로 보였는데 오히려 지난 일주일 상황을 보면 더 뒤숭숭해진 거죠. 네, 어떻게든 이게 지금 당에서부터 수습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 그 대통령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 좀 숙고를 하면서 뭐 향후 국정을 구상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오늘날까지 그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혼란만 이어진 상태입니다. 예. 자, 어제 낮에 일부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젯밤 이 시간에 저희가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게 대통령의 기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걸 이제 전해드렸는데 또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걸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위기 상황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물러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이제 비대위 상황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예. 오늘 그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이게 오전 최고위 때 그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추가 사퇴 입장이 나올 걸로 보였는데 갑자기 멈춰서게 된 겁니다. 그 사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 설득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 주말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오늘 새벽까지 정무수석실에서 그 조수진, 윤영석 두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설득도 있었고 또 두 사람도 결국에는 사퇴하기로 했었지만 오전에 그 입장을 바꾸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근데 그 배현진 의원이 사퇴 카드를 던진 게 그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됐고요. 거기에 그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냈는데 이게 사실상 원내 지도부와 그 특정 계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실 기류도 여전히 확고했고요. 예. 결국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까 권 원내대표도 더 이상 현 상태를 고수할 수 없게 됐고 비대위 전환에 수긍을 하게 됐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권 원내대표도 좀 버텨보려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주말 사이에 큰 줄기는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최고위원이 몇 명이 사퇴를 해야지 뭐 비대위원 갈 수 있냐 이걸 두고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잘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비대위 구성 조건을 놓고 뭐 의결 정족수 같은 그런 요인들 해석을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사실상 다른 조항에 근거해서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은 그 비대위 설치 조건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로 규정했는데 당 지도부가 현재를 그냥 당 비상상황이라고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비대위로 결정이 됐으면 이 비대위가 쭉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건지가 문제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조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초 권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어서 당장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예. 이런 혼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만큼 한두 달 안에 그 전당대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부 인사가 영입될 경우에는 그 비대위 체제가 또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보도드린 대로 그 당내 5선 중진이 맞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되는 분입니다. 당내 5선 중진, 뭐 김 기자도 들은 얘기는 있는데 아직 예.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실명 밝힐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말을 잘 지켜봐야겠군요. 김정우 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 3명으로 압축되면서 한 달간의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공식 일정 첫날인 오늘 이재명 의원은 언론 지형 때문에 저항력, 저소득층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발언해 경쟁자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발언은 이재명 의원이 강원도 춘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대중정당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를 더 많습니다. 저항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항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원인으로 언론 환경을 탓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당장 당 안팎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쟁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해당 발언은 저항력 빈곤층은 언론에 쉽게 영향받는다는 말이라며 상대 지지층을 얕잡아 보는 오만함, 노골적 선민의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지난해 황운하 의원이 윤 지지자들은 대부분 저항력 빈곤층 고령층이라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지자를 소득과 학력으로 갈라치게 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릅니다.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생활수준 중하응답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13%포인트 많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공방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40대 남성이 경기도 산하기관 비상임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비상임 이사 가운데는 이재명 의원의 측근 이름도 여러 명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의 거주지가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 소유 주택인 것으로 드러나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구자영 기자가 그 경기도 산하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숨진 참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이곳에 비상임 이사 공개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와 경기도청 경제실의 심사를 거친 뒤 경기도지사가 임명합니다. 1차 서류 심사를 맡은 임원 추천위원들은 경기도청과 도의회, 진흥원이 추천한 7명의 인물로 구성됩니다. 숨진 참고인의 이곳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습니다.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도 이곳에 비상임 이사로 한때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임 이사 임명 당시 A씨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직원 5명 규모의 한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 26일 A씨가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면서 회사 업무는 마비됐습니다. 여기 어떤 식재를 맡고 있는 그냥 조금만 했으니까 그냥. 경찰은 숨진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결과는 2주 정도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초대 수장으로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순경 바로 위인 경장부터 경찰 생활을 해온 비경찰대 출신인데 김 치안감 임명 자체로 경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조직 내 치안감 34명 중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낙점된 건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었습니다. 김 치안감은 1989년 경장으로 경력 경쟁 채용된 뒤 경찰청 보안과장과 서울청 보안부장 등을 거친 보안통으로 꼽힙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아왔는데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국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 치안감은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 지휘부의 구성은 다양한 입직 경로를 가진 경찰관들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찰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치안감 발탁을 두고 경찰 안팎에선 경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견제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국 내 3개과의 과장급 인선에선 경찰대 출신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대하고 비경찰대를 이렇게 골고루 나누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내로 경찰국 세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에 지치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바닷물도 뜨거워지면서 고수온 경보가 한 달 정도 빨리 발령됐습니다. 양식장은 집단 폐사가 발생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량만 앞바다에 있는 꼬막 양식장입니다. 지난달 뿌린 꼬막 종패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꼬막도 전생이 안 돼야 하고 언두고 꼬막이 그러면 뻘이 잘 마려야 크거든. 바다 고수온 때문입니다.
이곳 등량만의 바닷물 온도를 재봤더니 수온이 2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다 낚시터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울상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고기 자체들이 거짐 없습니다. 등량만 등 서남해안에는 지난 8일부터 고소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소온 피해가 가장 컸던 4년 전보다 한 달 정도 빨랐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양식 넙치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100톤 정도 나왔던 물량이 지금 현재는 150톤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낮 기온이 34도를 넘었고 춘천 35.2도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지금. 목이 막 막혀 숨이 헐떡거리고 아주 이 짜증이 많이 나요. 태풍 송다가 북상하면서 내일과 모레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풍을 동반한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은 벌써 3년째 방호복을 입고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인데 검사소 수는 아직도 목표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 상황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앞. 장렬하는 햇볕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천막안 온도계는 36도를 가리킵니다. 방호복에 마스크로 중무장한 의료진들. 그 뒤로 선풍기가 돌아가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안이라서요.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통풍이 좀 되지 않아서요. 더위와 싸우긴 검사자들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처음 주재하며 검사소 문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소의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기준 임시선별검사소는 36개. 이달 말까지 목표로 한 70개, 절반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더블링은 다소 완화됐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두 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산세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재유행 규모가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취재를 해보니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건 이후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폭행 도구 입증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던 경찰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동급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A군. 전치 9주 진단과 함께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다쳤다고 하니까 갔는데 거기서 얘기 나온 게 기절 얘기도 나오고. 가해 학생이 주먹뿐 아니라 휴대전화까지 사용해 A군 얼굴을 때렸다고 폭행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이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 당시 폭행 도구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이 나오면서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와 관련해 교사에게 물어보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는 있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했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8일 외에 졸업시점까지 A군과 접촉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A군 측은 이후에도 가해 학생이 A군이 지나는 길을 막아서는 등 보복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리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개정을 했는데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은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토대로 전면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그동안 5G 이용자들은 데이터 양이 많으면서 비싼 요금제와 데이터 양이 적으면서 저렴한 요금제, 이 두 가지만 이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중간이 없다, 선택권도 없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춘 중간 요금제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택의 폭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기부가 승인한 SKT의 5G 요금제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일반 요금제 세 가지와 약정이 필요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 두 종인데 이 중 중간 요금제는 월 5만 9천 원에 데이터 24GB를 쓸 수 있습니다. 상위 1% 헤비 유저를 제외했을 때 24기가 정도가 이제 평균 사용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량 구간을 구성을 해서 선택권을 제한받던 이용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쓰는 정도를 받쳐줄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온다면 갈아탈 생각이 있어요. 문제는 25GB에서 100GB 구간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요금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데이터 사용량과 금액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인하되는 요금제라도 나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요금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는 추가적인 중간 요금제를 위해 통신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인데 다음 달 중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중간 요금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스타벅스가 고객에게 증정한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공식 사과하고 후속 조치도 내놨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고도 증정 행사를 이어간 데다 이전에도 품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도 과도한 증정품 행사가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며 공식 사과문을 낸 스타벅스. 하지만 스타벅스는 지난 11일 발암물질이 검출된 걸 확인하고도 18일까지 가방을 나눠줬고 행사가 끝난 22일이 돼서야 교차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에는 안전요건 기준이 없어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기준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유해물질 자체가 증정품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종이 빨대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 전량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달에는 샌드위치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내부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검수가 잘 안 된다는 게 좀 느껴지고 지금 해요. 음료 같은 것도 품질에 약간 이슈가 생겨서 판매 중지를 한다거나 빨대 문제도 조금. 스타벅스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은 철저하게 내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마음을 되돌리기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내 소비 활동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물건을 덜 사는 현상이 4개월 연속 이어진 건데 이런 일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하반기가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류 차질로 새로 출고되는 차들이 배송되지 못하고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지난달 승용차 판매는 전달보다 4.1%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6월에는 그 화물차 파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차 출고가 더 늦어진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달 상품 소비는 전달보다 0.9%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상품 소비가 준 것인데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무더위와 높아진 물가에 야외 스포츠용품과 음식요품 등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산과 투자는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우리 경제를 버텨오던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통계청은 상품 소비는 줄었지만 숙박,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 부문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은 약간 주춤한 부문도 있지만은 분기 전체를 보면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7월 물가 상승률도 6%가 넘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 통화당국도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어서
하반기 소비 위축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안 오른 게 없는 요즘, 특히나 지갑이 얇은 청년들에게는 식당에서 밥 한 끼 하는 것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같이 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물론 각종 모임까지 줄이고 있다는데요.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청년들을 박한솔 기자가 만났습니다. 알바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최수빈 씨. 식당 한 끼가 7,000원에서 8,000원에 달하다 보니 대부분 끼니를 직접 해먹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좀 대량으로 사놓고 남은 음식들을 해결하는 걸로.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8%로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특히 짜장면과 김밥 등 청년이 많이 찾는 대표 점심 가격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엔 이 김치찌개 하나만 해도 만 원에 가까워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3, 4천원이면 되는 편의점 샌드위치 같은 간편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오고, 근데 저희가 뭐 상품 그런 라면이나 좀 도시락 같은 거에 많이 발주를 하려. 각종 만남 비용도 치솟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 이 때문에 데이트는 물론 친구와의 만남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 보다 저렴한 곳을 찾아 약속을 잡습니다. 원래는 예쁜 카페나 많이 먹으러 다녔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부담스러워져서 좀 저렴한 브랜드의 가격대로 많이. 고물가 시대, 만남까지 줄여야 하는 청년들. 오늘도 지갑 사정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조합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기로 하면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합의대로라면 이르면 11월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걸림돌은 여전히 많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12,000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하지만 조합과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시공단은 지난 4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조합과 시공단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와중에 조합이 시공단 보증으로 빌린 사업비 대출 7천억 원의 상환 기한이 8월로 다가왔고, 시공단은 대신 갚은 뒤 조합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조합 집행부는 일괄 사퇴를 표명하고 10월에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시공단 등과 합의했습니다. 사퇴 의향서도 구청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긍정적이고요. 빠르면 11월경에 공사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크게 기대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걸림돌은 남아 있습니다. 상가 분양을 놓고 새로운 상가 조합과 기존 상가 조합이 소송을 진행 중이고, 사업을 진행해왔던 업체도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주택조합과 상가조합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갈등이 증폭되거나 재정비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뜩이나 오른 공사비를 향후 어떻게 반영할지도 남아있어 언제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아직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주장에 그다지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였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New data confirmed what a supermajority of Americans already knew. Democrats have plunged America into a recession. 하지만 정부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을 뿐 침체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GDP만 가지고 평가할 순 없다는 겁니다. Job creation is continuing. Household finances remain strong. Consumers are spending and businesses are growing. 실제 예전의 침체 때와 달리 실업률은 넉달 연속 3.6%로 최근 50년 새 가장 낮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경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th Chairman Powell and many of the significant banking personnel and economists say we're not in recession. 아무리 선방하더라도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소비가 줄면서 침체에 빠질 거란 비관론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시간 이상 전화로 격렬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통화를 한 것 자체는 뭔가 타협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 서로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고 합니다. 언론이 소개한 일부 대화록을 보면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최우정 기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시작부터 격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음 달 방문하기로 한 대만 문제가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무리하게 현상 변경을 시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외부의 간섭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民意不可违，玩火必自焚，希望美方看清楚这一点。 지난해 11월 화성회담에서 이 말을 했었는데 또다시 되풀이한 겁니다. 이에 미국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It was a direct, straightforward conversation. This is something you hear from the president all the time, the importance of having leader-to-leader conversation. 시 주석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을 끌어들여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견제했습니다. 통화 직후 미국 하원은 36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육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2시간 17분간의 통화는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했고 직접 만나는 대면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최근 며칠간 70명 넘는 사람들이 벼락을 맞아 숨졌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마다 낙뢰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데요. 낙뢰가 빈번한 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칩니다. 셀카를 찍던 관광객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 북부의 두 개 주에서만 최근 며칠 새 70여 명이 벼락을 맞아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건져도 치명적인 손상이 남았습니다. 인도에선 낙뢰 사고로 해마다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올해도 최근 넉 달간 750명이 숨졌습니다. 지역 당국은 홍수보다 낙뢰 사망자가 더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낙뢰 사고가 잦은 것도 기후 변화가 원인입니다. Because of this climate change and localized heating of the earth surface and more moisture, there is sudden surge of huge lightning. It's a fireball which comes down. 기온이 1도 오르면 번개 수가 12배나 증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부산에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산 알리기에 한창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남태평양 휴양지 피지공항에 2030년 세계박람회를 광고하고 캄보디아에선 태권도로 부산을 알립니다. 삼성전자가 해외 네트워크를 가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LG전자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부산의 모습을 소개하는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전광판을 활용해 부산 엑스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를 살려 외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해외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장소에서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부산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2030 부산을 랩핑한 현대차가 도심을 돌아다닙니다. SK그룹도 전담팀까지 구성해 전 세계 곳곳에서
민관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회장이 기업의 맏형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민관위원회에서는 앵커 기업과 전문가를 포함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상대 국가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61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관 외교관으로 전 세계를 뛰는 기업인들. 내년 11월 개최지 결정까지 2030 부산을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해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설치 미술 작가가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도 낯설게 만드는 현장에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발코니에 걸터앉은 두 남성. 아슬아슬하게 손까지 흔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매달린 곳은 건물 외벽이 아닌 바닥입니다. 설치 미술의 대가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대표작 바티망입니다. 보통 전시장 가면 사진만 찍고 그게 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직접 체험해보니까 더 재미가 두 배가 된 것 같았어요. 작가는 거울이나 유리, 스크린 같은 재료를 활용해 관람객에게 완전히 다른 풍경을 열어보입니다. 트롱프레유, 즉 관람객의 착시를 유도해 실물로 착각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시시각각 다른 공간을 보여주는 스크린 앞에 서면 전시장은 곧 이국의 지하철 안이 되고 관람객은 비행기에 탄 여행객이 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소재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재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녹아내리는 건물을 설치해 기후위기를 풍자하고 뿌리 뽑힌 집의 모습을 통해 과도한 개발을 비판하는 등 사회적 메시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친숙한 공간의 풍경을 바꿔놓는 작품들이 우리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이정후가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통산 1000안타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종범과 국민타자 이승엽의 대기록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또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데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1루수와 2루수가 글러브를 뻗어보지만 이정후의 타구를 잡을 수 없습니다. KBO 리그 통산 1000안타 고지에 오른 이정후. 역대 최소 경기이자 최연소 기록으로 바람의 아들 이종범과 국민타자 이승엽의 기록을 한 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이종범의 아들로 프로 입성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던 이정후. 부담감은커녕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고졸신인 역대 최초 전경기 출전에 최다 안타를 기록하며 프로의 포문을 열더니 최연소 500안타, 6년차 연봉 신기록, 통산타율 1위 등 이제는 이정후의 길이 곧 KBO 리그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엔 어떠한 코스의 공도 안타로 만드는 신들린 타격감에 16개의 홈런을 때리는 파워까지 장착. 그야말로 무결점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천안타도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타격 1위에 오르며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의 영예를 차지했던 이정후. 올 시즌엔 아버지도 해내지 못한 타격왕 2연패 및 역시 세계 최초 부자 MVP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66살 보험회사 중역 슈미터 씨가 40년 넘게 일해온 회사를 떠납니다. 인계할 서류 상자를 쌓아놓고 덩그러니 앉아있다가 마지막 퇴근을 하죠. 얼마 후에 그가 후임자를 찾아갑니다.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후임자는 듣는 둥 마는 둥 일어서 버립니다. 씁쓸하게 돌아서 나오는데 후임에게 남겼던 서류 상자들이 뜯지도 않은 채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마치 그 자신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수상작 플랜 75는 암울한 공상 영화입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건강한 사람도 75살이 되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설정이 섬뜩합니다. 공무원들이 공원에 나가서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하고 TV에선 원할 때 죽을 수 있어서 좋다는 광고가 나옵니다. 플랜 75를 선택한 노인에게 주는 정부 위로금 10만 엔으로 마지막 온천 여행을 떠나는 상품이 번창합니다. 지난해 광복회 고문 변호사가 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를 겨냥해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보탬이 안 되면 스스로 생을 마치는 한도선이 80살쯤이라고 했죠. 그러자 80살 넘은 4.19 혁명 건국 포장 유공자 16분이 신문 광고를 내서 점잖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51살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65살 이상 고령층에서 나는 건강하다는 분이 2008년보다 두 배 넘게 늘어서 절반에 이릅니다. 이런까지는 노동부 관할이고 75부터 복지부 관할이라는 우스개도 있죠. 그렇듯 고령층 취업자가 877만 명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열에 6분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왕성해 보이는 노년의 삶 뒤엔 그러나 고령화 한국의 씁쓸한 자화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분이 열에 6분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65에서 79살 노인 셋 중에 한 분이 단순 노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국일에 처음으로 총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붕괴가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갈수록 고령층은 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력과 능력을 제대로 살려서 인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노인 문제를 저출산 문제만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 세대들의 어깨에 엄청난 짐을 얹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도 떼야 하지 않을까요? 7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였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는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이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요. 다른 대부분 지역은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파도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도 유입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폭염 경보로 강화된 상태인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와 전주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으로 5에서 40mm가 짧은 시간에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